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케이스를 보면 이름에 풀 아크릴이니 강화유리니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보셨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무조건 강화유리 들어간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강화유리가 무조건 좋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크릴 판넬과 강화유리 판넬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크릴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그런데 이제 이 태생이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툭툭 쳐보면 굉장히 흐물거려요. 그 유튜브 보면 시스테마라고 해서 막 흐물흐물하는 무술이 있는데 그냥 그것처럼 이렇게 흐물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스크래치가 굉장히 쉽게 납니다. 무슨 뭐 개복치도 아니고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은 상처가 이렇게 나요. 관리에 신경을 조금 더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화유리는 어떨까요? 다행히도 강화유리인 만큼 날붙이로 긁지 않는 이상 흠집이 날 일이 날붙이로 긁지 않는 이상 상처가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생활기스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케이스에 장착을 했을 때도 이 아크릴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이게. 쓸데없이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뭐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하게 이 강화유리는 여기저기서 자꾸 막 터졌다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이게 뭐 폭탄도 아니고 왜 자꾸 터지는 거죠? 이렇게 알려드린 상태에서 테스트를 시작할 거예요. 먼저 두 제품이 열에 얼마나 강할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불나겠다, 야. 불나겠어. 굉장히 열에 약하네요. 이제 강화유리입니다. 오우. 강하네요. 두 번째로는 이 두 제품의 강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들어, 손들어. 미안합니다.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자, 먼저 요 칼을 이용해서 아크릴부터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긁혀요. 그럼 이제 강화유리를 한번 긁어볼게요. 오우, 강력하네요. 누구인가? 망치가 없어서 그냥 집어 던져 볼게요. 안 깨지네. 그럼 이제 모서리로 다시 한번 던져 볼게요. 모서리로 안 떨어진 것 같아. 바닥이 파이네. 아크릴은 모퉁이가 깨졌습니다. 강화유리는 멀쩡하고요. 강력하다. 네, 이렇게 내구성을 확인해봤는데요. 아크릴이 흠집도 잘 나고 열에도 굉장히 약해요. 근데 뭐 실사용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면서 뭐 토치로다가 뭐 컴퓨터 지지면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는 뭐 열 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흠집도 날붙이가 아닌 이상에는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강화유리가 잘 터집니다. 이 아크릴 같은 경우는 깨지면 뭐 금이 가거나 이렇게 조각이 나거나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강화유리는 터지면 그냥 와자자장 하면서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 외 한 번씩 버스 정류장 가면은 강화유리 깨져가지고 이렇게 막 찌글찌글한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딱 그것처럼 조각조각 나버려요. 강화유리가 터지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가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터져가지고 이게 안으로 유리 조각들이 다 파편들이 컴퓨터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깨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뭐 내부의 열 때문에 얘가 뭐 열에 팽창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터지는 경우도 있다.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나사를 케이스에다 조이는데 한쪽을 이제 뭐 유격이 약간 생기게 해가지고 잔진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막 흔들리다가 터졌다 뭐 이런 썰들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냥 터져요. 재수 없으면 터지는 거야. 자,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강화유리가 보기에도 더 조금 더 이쁘고 그 다음에 흠집에도 강하고 뭐 열에도 강한 건 맞지만 이게 재수 없으면 이렇게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막 쭈글쭈글해졌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요 재수 없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PC 내부로 이 조각난 이 파편들이 들어가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것처럼 요 강화유리 케이스에 원래 처음에 달려나오는 요 필름 있잖아요. 요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쓰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아우 이거 보니까 이렇게 깝깝하냐. 아무튼간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손이 까매졌네. 안녕. Mm-hmm.